음악적인 성량이나 가창력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출중하신 참가자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음 네. 분 또 만나볼까요? 계속해서 참가번호 9번입니다. 이곳 제천 대표네요. 한지혜 씨인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참가곡은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쑥대머리입니다. 네, 쑥대머리 응원의 박수 주세요.
10번입니다. 이곳 재치현 대표네요. 조준영 씨인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참가곡은 소찬휘의 Fear. 페스티벌 특집 제2회 한방전국가요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초대가수의 무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가요계의 멋진 신사 한태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정. 네, 함께하시죠. 한태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움이 잊으면 되지. 내가 못나 참는 줄아니 나에게는 신뿐인데 미련 없이 가버렸나요. 어두운 뒤골로 서슬지게 쓰디쓴 눈물에 잔을 채운다. 남자 정 때문에
이런 취미야 버리면 되지 이별이란 굴레 속에서 외로움도 참아야 했다 가슴 속에 묻어야 했다 어두운 뒷골목 선술집에 쓰디쓴 눈물에 차를 채우면 남채 가슴에 피는 내리고 총 때문에 눈물에 차를 채운다 남자의 가슴에 피는 내리고 총 때문에 울기 않겠다 자 여러분께서는 제2회 한방 전국가요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소개해 주시죠. 네 참가번호 11번 청주 대표 오화영 씨인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참가곡은 장윤정의 첫사랑입니다. 네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주에서 온 오화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잡아주세요
참가번호 13번 청주대표 홍나연씨인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참가곡은 장윤정의 사랑참입니다. 참가번호 14번입니다. 대전 대표 김미진 씨인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참가곡은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네, 응원의 박수 주세요.
가요 페스티벌 특집 제2회 한방 전국 가요제 참가한 참가자들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심사 집계가 있겠는데요.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강영준 님께서 지휘하시는 우리 샘플이 약단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악단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심사 집계가 진행되는 동안 초대 가수의 무대 또 이어드려 볼까요? 네, 아주 핫한 걸그룹의 무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의 빛을 빛내기 위해서 나타난 걸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달빛 네. 소녀의 무대와 그리고 트로트의 새별 임지한 씨의 무대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축하 공연 함께 하시죠.
넌 나만 바라봐. 두려웠어 가슴 떨렸어 그땐 내 사랑 바보 바보야 사랑도 모르는 바보 너를 사랑 사랑해 내 마음 당신 뿐이야 이제 그러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이 두 분 네. 네,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을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부터 가겠습니다. 네, 인기상 시상은 네. 한국색소폰협회 이사님이신 박동중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인기상입니다. 신사랑 고개를 부르신 박 효선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제천지회 제천지회 회장 이동수 법천 대독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효선 양. 아,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기상. 네, 두 번째 인기상. 참가 번호 8번 3위인곡을 부르신 이소윤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소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역시 상장과 부상으로 1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가 됐습니다. 네, 장려상 시상은 작곡가 이동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동규님께서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동해지회장님으로도 계십니다. 동해강원지회장님으로 계시죠. 네, 제2회 한방전국가요제 장려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1번 명동브루스를 부르신 신우형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전달해 주시고요. 네, 상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장려상은 상금이 얼마인가요? 장려상이요? 네. 20만 원이죠? 네, 상장과 20만 원의 네, 부상이 함께 수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수상 시상은 네, 작곡가 윤선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선 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봐 주셨고 시상도 함께 해 주십니다. 우수상 참가번호 6번 한오백년을 부르신 김철수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상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50만 원이 네, 맞나요? 50만 원 맞죠? 네, 네, 네. 이렇게 네. 앞으로 자랑스럽게. 네, 어우, 50만 원. 제2회 한방 전국 가요제 최우수상. 시상은 작곡가 이동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죠. 제2회 한방 전국 가요제 최우수상. 수상자는 참가 번호 13번 사랑참을 부르신 홍다연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상장과 상금 70만 원. 네, 전달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장과 상금 70만 원이 함께 시상이 됐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영예 대상. 대상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제천지회장 이동수 법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동수 지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가요 페스티벌 특집 제2회 한방 전국 가요제 영예 대상 참가 번호 9번 한지혜 쑥대머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서 읽어드리세요. 대상이니까 빨리 최우수상. 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2회 전국 한방가요제 대상 한지혜. 귀하는 위와 같은 성적으로 제2회 한방전국가요제에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제천지회 제천지회 지회장 이동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수 인증서. 네, 네, 상장과 그리고 가수 인증서. 귀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제2회 한방전국가요제에 입상하였기에 이에 가수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과 그리고 가수 인증서 그리고 상금 100만, 100만 원이 네. 부상으로 함께 수여가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 1일 날 미즈 그린 코리아의 초청 가수로 네,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특히 제 옆에서 열심히 진행을 해주신 우리 향기 씨는 제일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진행에 김호 씨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내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제 3회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콜송 전해드립니다. 천마공방에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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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이 속은 눈물로 임해 화상을 그려볼까 대궁안과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슬 빛이 고저 전정마치 잠 못 이뤄 호접몽을 어이 꿀 수 있나 구석이 내 끝이오 무덤 근처 섬나무는 상사목이 내 끝이니 생전 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리가 니 있으라 말이야 쑥대머리
어슴.